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우리 본문하겠습니다. 본문 이제 건축법 본문 총칙하겠습니다. 1장 총칙 보세요. 용어정의 나오죠?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총칙의 용어정의죠. 보시면은요, 제일 중요한 이제 지하층부터 쭉 나옵니다. 책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항상 한 문제가 나온다 아시고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자, 용어정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층, 지하층했더니요, 참 중요한 상이죠. 예. 자, 용어 첫 번째 우리 본문 출발입니다. 지하층이 뜹니다. 지하층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지하층입니다. 앞으로 배우십니다. 지하층에 포함이 되어지면요, 건물 청소할 때, 청소 제한할 때 지하층은요 제외한다.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돼요. 자, 또 보시면 지하층 또 보시면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나온다랍니다. 면적이 나와가지고 지하층도 지하층만의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지하층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된다. 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하층 부분들은요 참 좋아요. 보시면 공용 면적이면 그들 지분 어떤 지분에 다 포함, 지분에 딱 포함이 되어지고 이제 비용을 다 청소합니다. 또 이것이 이 분양도 할 수 있죠. 분양해서 지하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도 물론 할 수 있죠. 지하층은 참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층에 대해서 면적 규제, 면적 제한입니다. 면적 제한, 면적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앞으로 배우시는데 요 용적률 적용할 때 지하층을 또 제외해준다랍니다. 지하층은 참 좋아요. 어떤 청소란 제한에서 제외해주고 규모에 대한 제한에서 제외해준다랍니다. 제외해준다. 해서 참 면적은 포함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각 까지 제안에서는 빼준다. 참 좋습니다. 그 지하층이 무엇이냐? 책을 딱 보세요. 책을 딱 보시면요, 지하층은요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말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한다. 지하입니다. 지표면 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한다. 그것이 지하입니다. 지하. 위가 이제 1층이겠죠. 1층이고 요 지하 1층 이렇게 말합니다. 지하 1층. 저 지하 2층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2층, 3층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하층은요 청소해서 빼주고 그냥 지하로 본다 해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한다랍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보세요. 어정쩡한 지하층이 보입니다. 건물 건축할 때 요 두 개층, 세 개층은 다 건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보니까 얼추 지표가 이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표의 반 정도가 걸쳐서 땅 아래에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 그러니까 반지하라고 보죠. 반지하. 요 반지하라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지하면 지하, 1층은 1층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지하나 1층이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여기 저는 참 시험에 잘 드는 상입니다. 이때는 말합니다. 요 지하층으로 보일 건물 바닥면 이것이 요 지표면과의 높이를 봅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평균해서 산정한 이 높이하고 해당 층 높이입니다. 층 높이. 해당 층 높이를 두 개 비교를 해본다랍니다. 이 비교를 해봐요. 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요 바닥과 요 지표까지의 평균에 선정한 이 높이, 평균한 높이하고 해당 층 높이를 비교를 딱 했을 때 요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 땅 아래에 있으면 이것이 지하층입니다. 만약에 요 높이가 4m이다. 그러면요, 요 높이가 2m 이상이면 지하층에 해당이 된다랍니다. 만약에 4m인데 요 부분이 1.5m야. 그러면 지하층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러니까요, 요 땅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요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비해서 2분의 1 이상일 때 지하층이다. 요 문장 참 중요합니다. 지하층이 무엇이냐 물으면 3분의 2 이상이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3분의 2 이상이 땅 속에 있어도 지하층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하층이냐 무엇이냐 어휘를 물을 때는요 반드시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을 때 지하층이다. 지하층이 무엇이냐 어휘를 물을 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3분의 2 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다 하면 지하층은 맞습니다. 맞지만 어휘를 물을 때는 반드시 2분의 1만 넣어야 된다는 요 의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입니다. 가지 마시고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하로 보일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 전면은요 거의 1층처럼 딱 보여. 그런데 그 뒷면은요 거의 지하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표 높이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앞에는 거의 1층처럼 딱 보인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빼꼼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지하층이냐? 아주 애매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앞에는 1층, 뒤에는 지하입니다. 이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 각 지표가 접하는 부분, 각 지표가 접하는 부분에서 수평 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것을 지표로 가정을 합니다.
해서 요 바닥에서 요 지표까지의 이 높이하고 해당 층 높이를 비교를 했을 때 요 부분이 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딱 되어지면 이제 지하층이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접하는 부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각 지표가 접하는 부분에서 수평 거리에 따라서 가중평균 평균 아닙니다. 가중평균 한 그 높이를 지표로 산정해서 높이를 비교해서 지하층임을 본다.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기 위해서 이 파트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아시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거실. 자, 거실이란 말 딱 거실. 이 말 딱 들으면요. 거실이란 말은요. 응접실뿐 아닙니다. 요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 일체를 말합니다. 응? 모든 장소를 말해요. 거실 하면요. 그래서 건물 요 벽 안쪽에서 사람들이 직무, 작업, 오락, 뭐 교육, 연구, 전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작업실도 다 포함이 되어지고 침대, 침실도 다 포함되고 요관 객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내 속에 실내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가 다 거실이다. 그래서 실내 건물 속에 있으면 건물 속에 건물 안에서 밖에 있으면 안 돼. 밖에 이렇게 파고라고죠. 딱 갖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가 무엇이냐? 거실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1번과 3번은 별표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1번, 3번, 4번 다 중요하네요. 별표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딱 뜹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무엇이냐입니다. 목적이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한다.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뭘 합니다. 뭘 하느냐. 보니까 앞으로 배우시는데 건물의 규모가 안 커지는 대수선하겠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또 약간 건물 규모를 키우는 바로 정축하는데 일부를 정축을 한다.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뿐 아니고 개축까지도 포함이 딱 되어져. 그래서 건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랍니다. 개축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배우십니다. 요 주택법 가시면 똑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요, 이 개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대수선과 정축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부에서는요, 이 대수선과 일부 정축과 개축이 다 포함되지만 주택법 가시면 개축은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차이점 또 뒤에도 배우시고 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잘 들은 상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 참 중요하죠.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가장 자주 나와요. 건물을 바치는 주요한 건물의 구조부다. 건물을 주요한 건물의 구조부가 있다랍니다. 구조부가 무엇이냐입니다. 자, 건축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각 층도 이렇게 나오겠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두 문자. 내기해서 바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지 주는 것이다 합니다. 내기해서 바보들이 지 준다랍니다. 지 준다. 저 준다는요. 일단 내기하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한 것이 지주는 이치다. 내기는 이겨서 기분 좋게 풀면 돼요. 그래서 그럼 하중을 받치 하중을 그물의 수직 하중을 딱 받치는 벽 있죠. 내력벽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중을 받치죠. 기둥도 참 중요하죠.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또 창간의 바닥들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바닥들 중요한 구조에 포함되겠죠. 또 세우는 기둥은 수평 하중을 받치는 보들 보이죠. 요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기둥뿐 아니고 보도 중요해. 보도 이게 포함됩니다. 다음에 지붕은요. 지붕하면 안 됩니다. 지붕은 털까지 붙입니다. 지붕 털입니다. 또 건물 2층 이상이죠. 쭉 통하는 직통 계단이 내부에 필요합니다. 직통 계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 계단들 이게 다 여기 포함되네요. 그래서 부를 때 내기 바보치주라 부릅니다. 내기 바보치주다 합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과 주 계단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중을 안 받칩니다. 하중을 안 받친다 있어요. 비내력벽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저 못내기 위한 사익 기둥들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또 지붕털 꼭 붙입니다. 자, 건물 바깥쪽에 있는 옥외 피난 계단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뜨는 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겁니다. 바닥 중요합니다. 층간 바닥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건물 받치는 제일 밑둥 바닥 최하층은 제외한다. 그래서요 요 바닥 중에서 최하층 부분의 바닥 요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가 처음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 층간 바닥은 포함이 되는데 제일 밑에 있는 최하층 바닥은 여기서 제외한다. 최하층
제외한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징표 가지고 꼭 봐주세요. 내기 이어서 뭐다? 바보가 지진다랍니다. 특히 취하층은 제외한다. 중요한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뜨니까 또 봐주세요. 자, 오른편에 기타 용어들 보시죠. 관계자들 보시죠. 건축주. 자, 건축주는요, 큰 공사는 발주합니다. 발주. 하층을 준다. 발주한 자. 발주하는 자. 여기에 포함이 딱 있죠. 원청업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작은 공사는요, 현장 관리인 두어서 직접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큰 공사는, 대공사는 발주하는 자, 건축자 부릅니다. 작은 공사는요, 직접 현장 관리인, 누군가 십장 누워서 직접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건축주라 부릅니다. 발주하는 자뿐 아니고 현장 관리인 두어서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규모 작으면 직접 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건축주라 부른다랍니다. 보십시오. 다음에 설계자. 설계자는요, 본인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뭘 합니까?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설계 도서의 작성 뿐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 해설과 지도한다. 설계도서에 관한 어떤 해설도 하고 지도 자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설계도서를 작성도 할 것이고, 지도 또 해설 자문도 하더라. 난 거의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 공사 감리자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공사를 감리한다. 공사에. 감리자 쓰면 공사. 자, 붙이고 감리자. 공사 감리자라 부릅니다. 불러요. 감리자, 공사 감리자. 자, 본인의 책임을 지고, 설계도서, 설계자가 작성한 요 설계도서대로 현장 시공, 하는지를 지도, 확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대로 직접 시공하는지를 지도, 확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밑에 공사시공자입니다. 공사시공자.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공사시공자입니다. 공사시공자면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계전문기술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쓰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관계전문기술자라 쓰라 이렇게 빈칸을 채우라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전문기술 자격. 요것을 갖추고 보시면은 뭘 하느냐 보시면 자 어디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 기술 자격 갖추고 협력한다 보시면 시공에 대해서 협력한다. 참여한다 말인데 시공 참여 아닙니다. 보시면 감리. 자, 감리와 설계에 참여한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관계 전문 기술자 보시면은요, 이들은 이 시공 참여가 아닙니다. 시공 참여가 아니에요. 자, 설계와 감리에 참여해서, 어떤 설계와 감리 참여지 시공 참여가 아니다. 그래서 시공 아닙니다. 설계와 감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보시네요. 설계와 감리입니다. 시공 아닙니다. 아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제조업자입니다. 공작업자가 아닙니다. 제조업자가 누구냐랍니다. 건축자재. 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건축자재에 대해서 제조하는 자를 말하지 일반적인 물품이 아닙니다. 건축자재에 대해서만 제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통업자. 자, 유통하시는 분들이 유통업자인데, 요 건축 부분요. 뭐, 기타 업자가 아닙니다. 유통업자. 요 건축 자재를 보시면, 판매하거나, 또 공사 현장에 납품한 자를 말한다. 해서, 요 건축 자재만 가지고 제조하는 자, 제조업자. 건축 자재만, 판매하거나, 또 납품한 자, 바로 유통업자입니다. 그 건축 자재예요, 자재. 요것도 알아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설계도서, 저번 시험 나왔었죠. 자, 설계도서가 무엇이냐? 합니다. 이것이 저번 시험에 21일 때 나왔습니다. 쓰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보시면 공사용 도면, 또요 구조 계산서, 또 시방서를 말합니다. 공사용 도면과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를 말한다. 해서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보시고요. 자 내화 구조입니다. 화화화 불이 났다. 불 붙는다. 그다음 내화 불이 났어. 그런데 불이 번져 왔어. 그런데 참는다. 참을 냈자. 인내할 냈자. 그래서 불이 번져 왔을 때 견디는 구조 내화입니다. 자 또 반대로 방화는 뭐냐? 방화는요 불이 났습니다. 불 번짐을 확산을 막는 막는다. 그래서 화염 확산을 막는 방화죠 방화. 그래서 뭐 내화는 불 왔을 때 제가 견딘다. 방안요, 불 번짐을 막는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잡아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년제로, 난년제로, 불꽃년자, 불꽃년자죠. 가연하면요, 불이 참 잘 붙는다. 난년하면 불이 잘 안 붙는다. 또요, 불련하면 불이 붙지 않는다, 않는다. 가연 잘 탄다, 잘 붙는다. 난년 잘 안 탄다. 불련은요, 타지 않는다. 합니다. 준불련하면 불련에 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수재료, 물에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시멘트, 각종 아스팔트 다 포함되겠죠? 말합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9번입니다.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도 중요합니다. 부속건축물. 여러분들, 건물 딱 보시면 대기 안에서 건축합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보시면 각종 어떤, 자, 경비실도 필요합니다. 또 그 건물 지하층에 보시면 전기실도 필요하고 기계실도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겠죠? 식당도 필요해. 식당도 필요합니다. 식당도 필요합니다. 식당. 자, 뭐냐? 이 건물의 주된 용도의 건물 가치를 위해서 이 건물 속에 각기 부속, 전기실, 기계실, 경비실, 식당들 전부 다 뭐냐? 할 때 부속 용도, 요 부속 용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 응?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대지 안에서 요 부속 용도가 식당이 밖에 있어요. 경비실이 밖에 있습니다. 응? 식당, 경비실이 밖에 있어. 건물 밖에 부속 용도가 있습니다. 할 때 부를 때 부속 건축물입니다. 이 부속 용도가 주된 건물에 붙어 있으면 부속 용도 일부입니다. 그런데 분리되어서 대지 한켠에 별도로 축조했다 할 때 부속 건축물. 그래서 이 분리되어서 축조되어진 부속 용도의 어떤 건물 해서 부속 건축물. 그래서 분리되어서 따로 축조하면 부속 건축물이고 건물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부속 용도일 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말 또 이제 7번에 10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용도에서 힘써 밑에 7번에 참았죠. 부속 용도 참 많습니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고. 다음에 12번입니다. 발코니 참 중요한 사항이죠. 발코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발코니를 가지고 부를 때 말입니다. 발코니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베란다 이렇게 불러요. 요 두 가지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발코니와 베란다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발코니 뭐냐면 건물 딱 보시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외벽 가장 바깥쪽의 벽입니다. 요 벽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청나다 보시면 건물의 외벽에서 부가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발코니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다 발코니겠죠. 발코니. 자, 발코니다.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거 지붕이고 지붕. 자,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 건물의 외벽에서 부가적으로 설치가 딱 되어들어갑니다. 건물 밖과 안쪽에 완충기능 역할합니다. 또요, 2층 이상이면서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이면 추락 방지 때문에 여기 난간을 축조합니다. 난간. 그래서 발코니 같은 요 벽이 아니고 이건 무엇이냐? 전부 다 난간이다. 난간입니다. 그래서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또 거기에 뭐 붙입니까? 뭐 있죠? 창문 샷이 요거 뭐냐? 창문이야. 창문. 요건 창문 샷이 창이야. 창. 벽이 아닙니다. 벽은 안쪽에 있어요. 이 외벽 바깥쪽에 설치되어서 이용되는 바로 공간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요건요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이 허용됩니다. 구조 안전에 확인 딱 되어지면 확장해서 해당 파트를 설 수가 있어요. 합법적이다 보면 돼요. 합법적이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아파트한테 보면 다 발코니입니다. 여러분들 베란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있습니다. 있어. 그리고 빌라 가시면 빌라에서 높이지 않죠. 사선지한테 나와요. 빌라 가시면 아래층의 지붕이 위층의 저 마당 행태로 설 수 있는 바로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건 베란다. 아래층의 지붕이 위층의 정원으로 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부를 때 이것이 바로 베란다. 쭉 빠지면 발코니. 꺾인 곳은요, 베란다라 부르면 베란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샷이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쓰고 있어. 이건 전부 다 불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코니요. 이것은 베란다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라스는 또 뭐가 테라스? 자,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는. 자, 건물 속에서 거실이나 또 주방에서요, 바로 땅을 밟지 않고 이렇게 축조해 놓은 이게 뭐냐 부를 때 테라스라 부릅니다. 테라스라 부르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파라솔 딱 놓고 이렇게 음식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딱 해놓죠. 이렇게 딱 이쁘게 꾸민 집도 있습니다.
이게 볼 때 테라스, 이것은 베란다, 이것은 발코니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거 테크가 또 무엇이냐? 테크는요 보시면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성토해서 축조한 것이 아니고 축조하면 발코니인데, 테라스인데요. 보시면 기둥을 몇 개 다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나무 마루를 딱 깝니다. 마루 깔깔아. 요거 뭐냐? 테크라고 테크. 이렇게 딱 설치를 고정하게 설치하면 요것은 테라스라 부르고요. 이 뺄 수 있는 형태. 그냥 말뚝 몇 개 박고 위에 그 마루 나무를 덮어놨습니다. 이게 뭐 테크라고 테크라고 그래. 테크 테라스. 요것은요 베란다. 요쪽은 발코니. 요 차이점이죠. 그래서 건물 내부와 외부의 완충 공간한다. 확장해서 거실로 설 수 있다면 이건 발코니. 이쪽은 다 전부 덮으십니다. 불법이 된다. 이것도 물론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코니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고층 건축물 아주 높네요. 아주 높은 층은 고층이 있다. 고층. 자, 고층은 무엇이냐? 아주 높은 층수를 가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고층하면요, 일단 지하층은 빼고, 지하층은 뺍니다. 지상 30층 이상이 되면 고층 건물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건축법은요, 한 층을 가지고 4m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높이는 25층이다 할지라도 그 청수는요, 그 높이는 딱 보니까 또는 3, 4, 12, 120m 이상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이것도 고층에 포함됩니다. 30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3, 4, 12에서 120m 이상이면 이것도 고층에 포함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걸리면 고층에 포함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 고층물 참 많아. 엄청 많겠죠. 엄청 많아. 왔는데 요 고층 건물 안에서도 보니까 초고층 건물도 나오네요. 초고층이 있어요. 고층 중에서 초고층도 있다는 초고층. 이건 또 무엇이냐입니다. 고층에 포함되지만 또 특별히 높은 초고층이 딱 뜹니다. 초고층. 이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자, 건물 청수가 50층 이상이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또는요. 한 층이 얼마다? 4m다. 5, 4, 20이죠. 200m 이상이 되어도 고층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120m 이상이면 고층에 포함됩니다. 고층 중에서 특별히 높은 바로 초고층이다. 초고층이 무엇이냐 하면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또는 200m 이상일 때 초고층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고층 중에서 요 초고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건 초고층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준자 붙는 준 초고층, 중고층이 아니고 중고층이 아니고 준초고층입니다. 중고층 아닙니다. 준초고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들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다음에 한옥은요 다행히 이 법의 용어 정의가 다른 특별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용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십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라면요 보시면 그 밑에 있습니다. 주요 구조입니다. 주요 구조가 지붕과 보세요. 어떤 균과 보 또 한식 지붕들 주요 구조가 보시면 주요 구조가 기둥 보 한식 지붕틀로 되어진 목구조 양식 목조 구조입니다. 목조 구조인데 전통 양식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요 구조인 바로 기둥 보 한식 지붕틀이 목구조로 되어 있다랍니다. 이것이 이제 그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딱 체크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근데 용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17번 특별 건축자 다음에 설명합니다. 넘어가시고요. 유지관리도 통과합니다. 실내 건축도 통과하십니다. 다음 장 넘어가세요. 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나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용어 중에 근래 자주 나오는 용어가 바로 또 이것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또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하면요. 자, 일단 법의 의미가 정의가 무엇이냐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었군요. 건축물. 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규모 아주 큰 건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불특정 회중 다수가 이용하는 규모 큰 건물이다. 다중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규모 큰 건물 말합니다. 규모 큰 건물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건물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요, 건물의 용도를 묻자고 전부 다 다중에 포함됩니다. 층수가 16층 이상이다. 그러면요, 건물의 용도 불문 다 다중 이용 건물에 포함됩니다. 16층이면. 보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16층이 아니야. 15층이야. 이것이 아닌 것 중이었습니다. 15층이야겠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배우십니다. 건물 전체, 이 건물 전체입니다. 건물 전체. 이 건물 있으면 건물 전체 각 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앞으로 그 다음 시간에 배우십니다. 연면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연면적. 이 건물 전체를 한 건물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연면적이다. 연면적. 근데요, 이 각 층마다 바닥이 다 있어. 바닥 면적. 각 지하층도 바닥 면적이고 1층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층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그것이 연면적인데, 그러면 한 건물을요 각 층마다 다 합하다, 바닥에 합계 뜨면 항상 보시면 이 표만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보시면 또 별도로 바닥 면적에 한 건물을 다 합한 것은 연면적인데, 별도로 바닥 면적에 합계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꽤 나옵니다. 꽤나. 아니 분명히 한 건물에 각 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연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따로 별도로 이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랍니다. 이 표현 나올 때는요 전체가 아닙니다. 아니야. 여기 있는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것만 딱 띄워서 물을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다 합한 바닥은 항상 연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뒤에 이때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따로 이 표현이 나올 때는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전체가 아니고 여기 2층, 3층, 4층만 합쳐서 면적이 얼마냐 물을 때 이 표현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여기 있는 2, 3, 4층 중에 몇 개 층만 띄어서 바닥을 합한 것이 얼마냐? 보니까 이것이 5,000 제곱미터. 그죠? 1,500평 정도 됩니다. 1,800평 되겠죠? 이 경우 이상입니다. 이상이면서 요쪽에 공간 쓰는 요 용도입니다. 요 쓰는 용도입니다. 용도. 이 건물의 쓰임새가 무엇이냐? 딱 봅니다. 요쪽에 쓰는 무엇이냐? 딱 봅니다. 보니까 거기 쭉 나옵니다. 두 문자 한번 딱 봅니다. 자, 용도가 무엇이냐? 보니까요. 문종판, 운숙의 또는 종합병원 할게요. 운숙 요정이다. 자, 문화집회시설. 요 안에 극장이야. 문화집회시설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뭐냐? 교회. 종교시설이 또 이게 딱 보입니다. 종교시설. 자, 백화점 이마트가 보입니다. 바로 판매시설. 이 딱 보이네요. 판매시설. 또, 운수시설. 여기 터미널. 운수시설. 여기 터미널. 터미널. 딱 보입니다. 터미널. 또, 숙박시설, 관광호텔. 관광호텔. 여기에 딱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료시설 가운데에서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번 시간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16층은 안 되지만 이 요쪽 쓰이는 공간 면적을 합한 것이 5천 이상이 딱 되면서 문종판 운숙종합병원이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이렇게 하십시오. 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거. 바닥에 5천 이상 되면서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 이쪽으로 빠집니다. 업무시설. 업무시설. 이쪽으로 딱 빠지면 이것은 무엇이냐 부를 때 곧 뒤에 배우실 바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숙종합병원으로 빠지면 이것은 다중이용건축물로 빠집니다. 빠져요. 빠지는데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 빠지면 이것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빠집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참 잘 떠요, 여러분들. 자, 16층 이상이면, 모든 건축물 쓰임새가 다 다중으로 본다. 봅니다. 하지만요, 16층이 안 되면서 15층 이하면서 특정 재층수의 바닥을 합한 이것이 얼마냐 보니까 5천 이상이다. 그 쓰임새가 무엇이냐 보니까 문화집회시설, 극장, 종교시설, 교회, 판매시설, 백화점, 운수시설, 터미널, 숙박시설, 관광호텔, 의료시설, 종합병원이다. 할 때는 이것은 다중이용 건물에 포함돼서 각종 어떤 건축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 꼭 봐주세요. 잘 뜨는 상입니다. 몇 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쉬어요.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문종판 운숙업무시설. 그래서 갈림길에서 그 뒤에서 좀 공개공지 설치장 꼭 암기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물 둘 다 암기할 사항이다. 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덤벼드리겠습니다. 준, 다, 중, 이용, 금은. 이건 또 무엇이냐, 랍니다. 이건 무엇이냐 합니다. 자, 15층 이하이면서 문종판 운속종합병원입니다. 이것이 5천 이상이면 다중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요것들이 보니까요. 문종판 운속종합병원이 5천이 안 돼. 5천 제곱미터 미만이 된다. 미만이 되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요것들이 자 1천 제곱미터 이상은 된다랍니다. 된다랍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속종합병원이 15층 이하에 있는데 1천 이상 되면서 5천이 안 된다. 부를 때는요. 준자 붙여 준자. 준, 다, 중, 이용,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숙, 종합병원이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이고, 또 15층 이할 때도 5층 이상이면 다중인데, 그런데 5층 미만. 이 되면서 1000 이상이야. 그러면요, 준, 다, 중, 이용, 건물 됩니다. 여기는 또 다시, 자, 무엇을 또 추가를 더합니다. 추가를 더해. 그래서 역시 바닥앞에 1000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이쪽은 상한선이 없어요. 상한선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업종을 딱 보니까 좀 더 추가합니다. 똑같이 여섯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섯 개. 자, 육체 노동하니까 위관장애 걸린다. 육체 노동하니까 위관장애 걸린다. 육, 뭐냐? 교육, 노, 노유자, 동, 운동, 위, 위락, 광, 관광, 휴게. 장례시설이 천 이상이고 상한선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냐? 준, 다 중에 포함됩니다. 육, 교육, 노, 노유자, 동, 운동, 위, 위락, 광, 건강, 휴게, 장례 시설. 이 천 이상이면 이것은요, 준, 다 중에 포함된다. 뿐 아니고, 문종판, 운속종합병원 또 5천 미만, 천 이상이면 준, 다 중에 포함된다. 그런데, 문종판, 운속종합병원이 5천 이상이야. 그러면요, 이것은 다 중 이용 겁니다. 또 어떤 정도이든 16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다중이용건물에 포함된다. 그래서 요틀은요. 근간에 잘 드러났던 포인트 다 기억하십시오. 해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용어죠.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마지막에 특수구조의 건축물도 나오네요. 요것도 이제 알아두십시오. 지문에는 아니고 책에 자주 보입니다. 자, 특수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수한 구조의 건축물이 있다. 합니다. 이것도 무엇이냐 봅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기둥,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입니다. 기둥 사이의 거리죠. 경강이죠. 경강, 경강거리라고 해요. 경강거리, 경강거리다 부릅니다. 요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냐 보니까 이 사이가 20m 넓이 이상이다. 기둥, 이 사이가 엄청 넓네. 이 사이가요.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요. 이 사이가 딱 보니까 20m 이상이야. 그럼 특수구조다. 특수구조. 됩니다. 그러면 이 큰 체육관, 체육관을 널찍하죠. 그래서 체육관 지붕 잘 안 하면 이게 폭삭합니다. 폭삭. 그래서 과거에죠. 과거에 7년 전인가 보니까 저기 이 경상남도 경주시에서 학생들이 저기 MT 가가지고 체육관이 붕괴되었어. 그죠? 코롱 체육관인데 돼가지고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코롱에서 자 빠르게죠. 인당 5억씩 보상한다 해주고 해서 충분히 가지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건물 구조를 이렇게 지우면 안 돼. 그래서 요새가 넓을 때는요 튼튼하게 많죠. 서울 역사. 어떤 역사 가면 크게 지붕이 큰데 기둥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특수죠. 그죠? 붕괴 우려가 크시니까 자세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건축물이 있습니다. 외벽입니다. 외벽에서 돌출물이 뚝 이렇게 튀어나와서 돌출물. 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튀어나왔어. 그런데 끝에 지지대가 없어요. 받침대가 없어. 튀어나왔습니다. 위험하죠. 볼 때 특수입니다. 그래서 기둥 사이 거리 20m 이상이거나 또 돌출물 튀어나온 것이 3m 이상이야. 부를 때 특수구조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수구조. 그래서 밑에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꼭 하십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또 우리 저기 어딥니까? 체계도에 있는 상황이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지하층 하면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다.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연증할 때 바닥에서 지표까지의 평균한 그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지하층이다. 항상 주의됩니다. 건물의 주요구조부가 뭐냐. 주요구조부. 자, 내기해서 바보들이 하는 것이 뭐다. 지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써보시면 최하층 바닥 사이기둥 등 제외한다. 5계단 제외한다. 한 부분 잘 넣어놓은 상입니다. 자, 리모델링이죠. 건물의 노후화 억제를 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
응? 또는 개축하는 힘이 말한다. 개축이 포함된다. 그런데요, 주택법은 또 제외합니다. 여이, 보시고, 고층이 무엇이냐,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이거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초고층은 또 무엇이냐, 고층 중에서도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층, 초고층 건물들. 자, 준초고층은요, 고층 중에서도 초고층이 아닌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준초고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간단하지만 정리를 꼭 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보시면, 자, 또 금방 배웠죠. 다중이용 건축물을 또 배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16층 이상 되는 모든 건물들, 여기에 다 포함이 딱 되어진다. 먼저 아시고요. 그 외 중에서는, 자, 해당 층 용도 선은 바닥이 5천 이상이 딱 되면서 그 업적이 뭐냐?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운수 시설, 숙박 시설, 판매 시설, 종합병원 해서 문, 종, 판, 운수, 종합병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문화 집회 보시면 동물은 식물은 제외한다를 또 보십니다. 자, 또요. 터미널 중에서 여객용 터미널만 포함된 여객용 운수 시설. 그다음에 관광숙박만 포함된다. 보세요. 그거요. 준다는 뭐냐? 다중이용이 아닌 것인데, 그 면적의 합계가 천 이상 되면서, 문, 종, 판, 운, 숙, 종합병원 다 나와있죠. 일단 보고요. 다음에 또, 육체, 노, 동 하면 위관장에 걸린다 했었죠. 그때 준다중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구조 하면요,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것들 말하고, 또는요, 외벽에 돌출물이 태어났다. 300m 이상이다. 근데 지지대가 없더라. 응? 없더라. 이것이 특수구조다. 그래서 요 상들 한 문제 꼭 시험 나오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시간요, 면적과 높이 청수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